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나와 비교하면서 혹은 다른 누군가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위로를 하는 것보단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.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현실 좀 많이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걸 들으면서 같은 사람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들보다는 게 문을 닫는 나의 하루에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었어도 삶이라는 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죠.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. 당장은 참 아쉬우고 섭섭하고 눈물 나고 그러겠지만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예요. 수고했어요. 정말 고생했어요. 숨을 크게 쉬어봐요.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.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몰라도 괜찮아요. 아무도 그대 탓하진 않아. 가끔은 실수해도 돼.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 말 말뿐인 위로 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은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? 당신의 숨이 벅차 몰라도 괜찮아요. 아무도 그때 닿지 않아.
정말 수고